네, 지금부터는 그 노드 내장 객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는 그 윈도우 아시죠? 윈도우 써보셨나요? 사실 윈도우 안 써보신 분 거의 없을 텐데, 그 윈도우가 그막 전역 객체다.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노드에서는 이렇게 윈도우 화면, 윈도우 is not defined. 윈도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드에는 전역 그 객체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노드에는 이렇게 글로벌이라는 네, 새로운 전역 객체가 있어요. 사실 이거 이제 그 브라우저에도 글로벌이 돼요. 최신 브라우저에는요. 이게 그 노드랑 그 통일하기 위해서 글로벌이 이제 그 브라우저에도 이제 반영된 거예요. 네, 이번에는 그 아까 결과가 좀 다르죠? 글로벌 쳤더니 막 뭔가가 쏟아지죠?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글로벌. 네, 여기 아까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나오고, 네, 글로벌 객체 하면서 안에 막 엄청 속성들이 많이 들어있죠. 글로벌 뭐 프로세스 있고, 네, 이거 엄청 많죠? 뭔가 글로벌 안에. 그런데 막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다 보면 외워지고. 아, 그래, 저도 다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버퍼도 있고. 네, 유명한 것들 있죠. 이거는 아시죠? set interval, set timeout, 막, 네, clear interval, clear timeout. 보통은 여기 이렇게 윈도우에서는 window.setTimeout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노드에서는 global.setTimeout이에요. 그리고 근데 window.setTimeout 이렇게 쓰시는 분 거의 없죠. 다 이렇게 setTimeout으로 쓰시죠. 그게 윈도우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전역 객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윈도우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드에서도 이렇게 global.setTimeout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글로벌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setTimeout만 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글로벌이 그 전역 객체고 또 전역 객체라는 게 어디에서나 이렇게 접근 가능한 그런 객체가 전역 객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와닿잖아요. 글로벌 a.js 한번 만들고. 네, 이거 에디터 그 UI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불러드려요. 글로벌 b.js. 아이고. 글로벌 b.js를 만드세요. 글로벌 a.js, 글로벌 b.js. 진짜 전역 객체라면 글로벌 A에서 선언한 그 글로벌 A에서 그 전역 객체에 대입한 값을 그 글로벌 B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글로벌 B에 있는 거를 네, 글로벌 그 A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참에 그 모듈 시스템도 한번 그 써보죠. 이거 보이시나요? 방금 글로벌 B에서 글로벌에다가 메시지를 안녕하세요 넣어서 대입했죠. 근데 그거를 글로벌 A에서 사용해요. 글로벌은 뭐 require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전역 객체라서 모든 파일들이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글로벌 점 메시지를 글로벌 A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볼 거예요. 글로벌 A에서 모듈 익스포츠를 했으니까 글로벌 B에서 이렇게 const 뭐 A라고 하죠. 네, 여기 이 화살표 함수, 이 화살표 함수를 내보냈죠.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 B에서 A로 받았어요. A라는 함수죠, 이제. 그거를 진짜 콘솔 로그 A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항상 예측을 해보세요. 이렇게 A를 실행하면 이 A, 글로벌 A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A 파일에 갔더니
네, A가 이 함수예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 글로벌 점 메시지 이게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드 글로벌 B JS 생략 가능하다 했죠. .js 생략 가능. 네, 해보면 함수 여기 글로벌 A 함수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글로벌 B에서 대입한 이 메시지 속성을 글로벌 A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막 이제 변수 같은 거 선언할 때 그냥 쉽게 글로벌 같은 걸로 하면 다 하면 되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글로벌은 아까 그 제가 말했던 이 프론트엔드 여기서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스크립트 대입하듯이 하던 그런 문제랑 똑같아요. 이 글로벌 점 메시지가 실제로 누군가가 여기다 값을 넣었나 이런 거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 글로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몰래 이 메시지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은 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글로벌에 이렇게 객체를 직접 대입해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글로벌이 모든 파일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편함이 오히려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